막으라고. 우찬이랑 만나기 전에 출연자 명단에서 빼버려. 그렇지만 이미 다 결정된.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된 거 아니냐. 그 여자 우찬이랑 만나서 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. 다른 말 하지 마. 우찬이 만나기 전에 나원이 출연 취소시켜. 네, 알겠습니다. 우찬이랑 만나기 전에 얼른 처리해. 오랜만이네요. 잘 지내죠? 아, 저야 잘 지내죠. 우찬 씨. 아니죠. 이제 심실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? 밝아 보여서 좋네요. 다시 방송국에서 일 시작하시나 봐요.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왔네요. 다행이네요. 사랑이 잘 지내죠? 여전히 예쁘겠죠? 잘 지내요. 아빠랑 같이. 찬이도 많이 컸겠네요. 네. 저 그만 가볼게요. 그래요. 작가님. 나훈님 씨, 저기 무슨 일 있으세요? 저 대기실 앞인데. 미안해요, 나훈님 씨. 네? 왜요? 차고가 생겼어요. 오님 씨 요리왕 출연 취소됐어요. 네? 아, 취소라니요? 아, 갑자기 왜? 죄송해요. 어쨌든 이렇게 됐네요. 다음에 귀에 있을 때 다시 연락드릴게요. 취소라니. 왜? 설마. 아니야. 이건 말도 안 돼. 또 이런 식은 안 돼. 요리왕은 지금 얼마나 진행됐습니까? 후보자들은 다 섭외됐죠? 그럼요. 여기 확인해보세요.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한 사람이 빠진 것 같은데요. 아니, 누굴 말씀하시는지. 나훈님 씨 말입니다. 아, 나훈님 씨요? 저기 상부의 지시로 후보에서 제외된 걸로 보고받았어요. 본인한테는 사과 말씀 전했고요. 제외가 되다니요. 그게 무슨 말입니까? 그게... 어디서 그런 지시를 내었단 말입니까?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접니다. 제가 모르는 지시를 내었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? 무슨 일이냐? 아버지입니까? 뭐?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. 이런 지시 내리실 분 아버지밖에 없습니다. 나훈님 일 말이냐? 너 아직도 그 여자한테... 아버지, 저하고 하신 약속 잊으셨습니까? 전 지금 TJ미디어 회장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제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약속은 생명과도 같다고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 약속이 고객이든 시청자든 그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건 아버지입니다. 지금 나훈님 씨 제안한 건 약속 위반입니다. 약속을 위반한 사람에겐 어떤 믿음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 헤어지면 그 여자 인생
더 이상 막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. 그런데 정정당당하게 후보에 오른 사람입니다.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. 그런데 왜 탈락시키셨습니까? 이거 엄연히 약속 위반 아닙니까? 그랬지. 약속을 했었지. 하지만 너하고 그 여자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 잊었냐? 왜 말을 못해? 네가 다시 그 프로 제작 팀장이 된 걸 알면 그 여자 또 들러붙을 게 분명해. 약속 드릴게요. 저 그 사람 만나더라도 어떤 감정도 갖지 않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런 부당한 조사 그만두세요. 저 때문에 그 사람 포함해서 아버지까지 망가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. 그럼 나은 씨 다시 복귀되는 걸로 알고 처리하겠습니다. 당신이 이곳에서 일한단 말이지? 요리왕 후보 나오니? 지금 어쩌자는 거야? 나은님 이 여자 무슨 생각으로 우찬 씨 프로에 나타난 거야? 우찬 씨, 우찬 씨 생각은 또 뭐고? 두 사람 아직 서로 만나고 연락하고 그러는 건가? 안 돼. 이러다간 죽도 밥도 안 돼. 움직여 민효주, 적극적으로 막으라고. 아유, 못 만나. 어쩌다 그런 여자랑 엮여서. 아무도 들이지 말랬잖아. 안녕하세요, 회장님. 무슨 일인가? 요리왕 취소한 거 회장님이십니까?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? 저 물러나야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제 생각이 틀렸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. 뭐야? 요리왕 선발 기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. 베스트셀러 1위부터 3위까지 네티즌 선정 인기 요리사, 저 그 기준에서 벗어난 거 없습니다. 제 힘으로 밑바닥서부터 올라왔습니다. 이렇게 갑자기 취소된 상황 인정할 수 없습니다. 이 여자 당장 끌어내.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.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. 하지만 정확한 이유가 없다면 저도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습니다. 저 회장님께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.